공격. 오, 1회 사우트예요. 1회 사우트입니다. 에이. 금방 걔네 잘한다고 했는데. 유희건이 자신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 아, 역시. 달라, 달라, 달라. 헤이. 나이스, 나이스. 유희건아. 멋있다, 좋아. 지휘왕, 견제왕. 문법왕. 이 KBO에서 100승 이상한 이 유희관 투수는 저렇게 견제로 잡는. 와. 번트 자세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에 115km의 공 스트라이크. 바깥쪽 헛스윙 삼진아웃. 120km의 빠른 공으로 삼진 처리하는 유희관 투수입니다. 아이고! 피안타 하나 오영. 그러나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했던 유희관이었습니다. 참 야구 쉽게 한다, 희관이네.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송승준 선수. 이제 마지막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데 수비치의 변동이 있습니다. 정구루 선수의 그 2루 자리를 우익수를 보고 있던 서동욱 선수가 들어와 있고 우익수 자리에 정수성 코치가 나갑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근우를 대신해서 한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정수성 코치입니다. 가자, 조정묵! 정묵 가자, 정묵! 묵직, 묵직! 선두 타자 중요하다, 선두 타자. 높게 뛰었습니다. 중견 뒤로 이동, 뒤로 이동!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김지환 선수입니다. 높게 떴어요. 아! 마스크를 벗은 윤준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처리합니다. 이제 2아웃. 오케이. 이제 최강 몬스터즈의 8번째 승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떠났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10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는 최강 몬스터즈. 야, 네. 8승 2패 7할 승리를 지켜내는 최강의 팀 몬스터즈입니다. 나이스게임,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나이스 게임. 뭐, 아, 좋고요. 또 뭐, 장원준 선수, 유희관 선수는 뭐, 느림의 비약이잖아요. 뭐, 재고력이 좋고, 뭐, 너무 강합니다. 솔직히. 제가 어제도 이태근 선수가 뭐 하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산고등학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용택 선수가 톡에 웨이트를 하고 있죠. 고3 4번 타자와 정우윤 선수를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팀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 거거든요. 천안북이 문서드 화이팅!